헤어지자고 했었죠. 왜 헤어지자고 했어요? 제가 좀 치사해서요. 하윤이가, 이름이 하윤이에요. 네, 하윤 씨가. 한창 취업 준비하느라 고생했는데 계속 실패하고. 그러다 작은 옷가게를 했는데 그것도 잘 안되고. 그래서 스트레스가 늘고, 그래서 술 먹는 날도 늘고, 힘들면 나를 찾게끔 해야 하는데 술을 찾게 했네요. 그게 치사한 거예요? 여자친구 흉대는 말만 또 늘어놓고 있죠, 제가. 이거 치사한 거 맞죠? 그 정도 치사함도 없이 어떻게 살아요? 바보 같은 질문 같지만, 사랑하는 사람이 힘들 때 안아주는 것만으로 힘이 되지 않는다면 뭘 할 수 있을까요? 돈을 줘. 안아주는 건 위로고, 문제 해결을 원하면 돈을 써야지. 말해 말자. 야, 너는 남의 걱정을 네 걱정하듯이 하고 살지 좀 마. 네 걱정한 게 안 바빠? 남의 일 가지고 왜 이렇게 고민해? 나 사실 그 여자 봤거든, 클럽에서. 이걸 말해야 되나? 클럽도 갈 수도 있고 그런 거지 뭘 그래. 아니, 거기서 막 남자랑 뽀뽀를. 와. 뭐 할 수 있어. 할 수 있지. 클럽에서 만난 남녀가 뭐 판문점에서 만난 남북 정상도 아니고, 양손 꼭 부여잡고 인사하면서 제 친구들 쪽으로 같이 넘어가 볼까요? 뭐 그럴 거야. 할 수 있어. 그 우리 설렁탕 먹고 나오는 길에 그 여자가 그 남자랑 호텔에 들어가는 걸 봤는데. 와. 그래. 뭐 잘못 들어갔을 수도 있지. 야, 남친이 너 다른 남자랑 호텔 들어가는 거 봤는데 설명해 줄래? 라고 했을 때 여친이, 아, 그거 잘못 들어간 거야, 전철역인 줄 알고. 그럼 남친이, 아, 그랬구나, 전철역인 줄 알았구나, 전철역이 5성급인 줄 알았구나, 아우 괜히 걱정했네, 의심해서 미안해, 사랑해, 하겠다. 헤어지라 그래 그냥. 넌 자꾸 그렇게 남녀처럼 말하니? 남이니까. 아니, 그래서 이거를 말해야 돼, 말아야 돼? 아, 바로 말하고 비난을 쏟아 부어야지. 대신 그 옆에 있던 남자 새끼도 같이. 세상에 샹년 옆에 있는 샹놈은 잘 안 봐요. 어? 샹놈은 원래 샹놈이었으니까. 세상에 놀린 게 샹놈이니까. 근데 어쩌다 샹년 하나 보면 그 샹년이 대단한 샹년처럼 느껴지고, 그게 뭔 자랑이라고 샹놈은 샹년만 연락에 샹년이라 욕하고. 야, 조용, 그만. 하, 정신병자 같아. 은정아, 네 생각은 어때? 나 죽겠어. 자, 좋아. 인문학적으로 접근해보자. 난 역사와 예술이 인문학에 포함된다고 생각한 입장인데, 예컨대 여자는 역사적으로 수많은 전쟁에서 전리품 취급을 받았지만 사실 역설적으로. 그만. 아니, 난 샹년과 샹놈의 존재 가치가 있다 없다 보다는 그 수의 균형이 더 중요하다. 그 이해를 위해선 역사적으로 거슬러. 그만. 나 갈래. 야, 네 인생에나 신경 쓰라고. 너한테 딸린 짐이 30kg야. 30kg? 인구기 몸무게. 그렇다고 너무 쫄지 말고. 네가 아직 두 배나 더 나가니까. 미쳤나 봐. 나 54kg거든? 조심히 가. 아휴, 나도 이제 내 걱정을 좀 해볼까. 3부 아직 못 썼어? 다 썼어. 근데? 작가의 걱정은 탈고 후에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지.